오늘의 초대 손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주세요. 예, 그녀가 왔다. 어켄저스의 제대로 된 억텐을 보여준다. 오늘 덕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녀는 한몸 불태우기로. 아, 너무 이쁘고요. 와, 지금 난리 났어, 채팅창. 와, 대박. 와. 어머, 어머, 어머.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늘 진짜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저기 어떤 각오로 오셨는지 오랜만에 억텐저스 만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억텐저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여가지고 예, 예, 예. 좀 이렇게 튀는 행동 예, 예. 이 친구들이랑 있을 때만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죠, 맞죠. 이게 튀게 입고 왔더니 예. 친구들이 저를 보자마자 끔찍하다고. 예, 어머 어머. 아니 좀 많이 힘들었냐고. 예. 아, 그래도 오늘 한번 더 열심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엑스맨처럼 댄스 신고식이 있는데 섹시한 거, 귀여운 거 둘 중에 어떤 거 원하세요? 방금 섹시하지 않았나요? 아, 그러면 섹시한 거 한번 더 갈게요. 네. 아프리카 공식 부금? 뭐죠? 어머 어머 어머. 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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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킥 킥 드럼 베이스 킥 드럼. 아, 채팅창 역시 루미 춤신 춘왕 천장 뚫겠노? 아, 너무 좋았네요. 너무 좋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이쪽으로 네. 나와주시고요. 다음 분 나와주세요. 나는 아직도 억텐을 저버리지 않았다. 내가 다시 돌아왔다. 힙합.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귀여운 거랑 섹시한 거 중에 어떤 거 댄스 신고식 하실 건가요? 근데 저 아까 방금 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귀여운 걸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느낌대로 추세요. 귀엽게. 뭔 노래인데? 진행시켜! 진행시켜! 영차! 진행시켜! 아,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 진짜. 아, 오늘 덕자 생일 어떤 각오로 여기 오시게 됐나요? 아, 오늘 오랜만에 억텐저스가 뭉쳤는데 우리 아직 살아있구나. 아, 아직 살아있다. 억텐저스 살아있다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고요. 오늘 밤의 주인공이죠. 억텐저스의 납작을 맡고 있다. 내가 돌아왔다. 박덕자. 박덕자 씨 오늘 진짜 너무 이쁘게 진짜 이뻐졌다고 지금 다들 채팅창에서 난린데 저희가 꼭 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더 잘 쳐요. 킥. 아, 네. 이게 제가 인기 좋아요. 아, 섹시하다고. 아, 야, 우리 덕자씨 예쁘다고, 진짜. 아, 네. 아, 제 생일을 축하해주시러 오셔서 감사해요. 네. 저 여러분들, 저는 음식을 준비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저기 그걸 하고 계세요. 예, 예, 여기 앉아보세요. 옷 불편하면 갈아입어. 어, 갈아입어야 돼. 저 눈이 불편해요. 응. 당신이요, 당신. 불편해요. 아, 불편하다고요? 아, 네, 불편해요. 저 지금 너무 불편한데? 아니, 제가 불편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 너무... 갈아입겠습니다. 네, 불편합니다. 어떡해. 이거 갈비찜 6kg. 미쳤어. 언니 언니 고생 진짜 많이 해요. 엄청했어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미쳤어. 언니 갈비 못 먹겠대. 아니 냄새 너무 많이 나. 아니 1층에서부터 무슨 갈비 냄새 나요. 근데 그 주차하고 있는데 냄새 나던데. 여기 이 동네에서 나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 한 번에 먹을 수 없으니까 덜어 갈게. 제가 일부러 시간 딱 맞춰서 왔거든요. 괜히 음식 시킬까 봐. 어떤 제대로 튀기려고 하는데. 아주 진수성찬을 많이 하고. 아주 진수성찬으로. 아우, 네, 아주, 네. 아우,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저기, 하세 언니가 생일 파티 해준다. 아, 해주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 많이 먹어. 네, 와, 갈비찜 진짜 맛있어. 어, 네, 이렇게 또. 진짜 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나 보다. 네. 가세, 엄마, 가세요. 그러니까 미역국을 끓이는데 이렇게 테스트에다가 넣고 이러면 이렇게 왜 이러죠? 아,
언니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미역 많이 먹어. 감동이에요. 나는 생일 파티를 그렇게 통보해서 처음 왔잖아. 제 생일은 핫선이 집에 독자 하트미인님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진짜 풍벌려고 한 게 아니라 덕자 생일 축하하려고 모인 거라. 아니 근데 언니가 진짜 방송 키는 줄 몰랐대. 우리 방송 키는 거야? 이러더라고. 아니야. 야 너 매우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마라. 아니 언니 혼자 왜 이렇게 바빠요 아까부터? 아니 대충 해서 되는데. 아니 나 생일 축하해 너무 많이 받아. 야 이수야 생일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이수야 너? 저 쓸 수 있게 20살이에요 20살이에요 감사합니다. 덕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케이크 포에버. 아니 무슨 케이크까지 너무 감사해요. 치롱이네매 와, 컵 뭐예요? 뭔 컵? 나 언니예요? 응 뭐? 나 초창기 때 가보자 궁금해. 나 전지현인 줄 알았어. 아니 진짜 좀 닮았어. 내가 요새 눈이 안 좋긴 한데 아니 진짜 전지현인 줄 알았어. 나 진짜 나 이렇게 봤어. 진짜 전지현 느낌 있다니까? 아니 이렇게 그래? 보는데 전지현인 줄 알았어. 이 언니도 담배 폈나 봐. 저거 있지. 왜? 뭐 했어? 이 언니도 담배 폈나 봐. 언니가 너무 담배 피우네. 진짜 그냥 생방을. 와 근데 희맘이랑 독자 팬분들이 오늘 그러니까. 진짜 보고 싶어서 엄청 많이 오셨다. 대박. 아 근데 많이 그리웠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너무 보고 싶었지. 야 아, 계속 진짜. 와가지고 진짜 언제 보냐고 막 계속 그랬었었어. 맞아. 사람들이 다 국자랑 힙합이 와요 막 계속 이러고 계속 힙합 새끼 물어보고 언제 봐요? 맞아. 그래서 내가 에? 방금 케이크 소원으로 힙합 새끼 안 한다고 소원을 아 집들이를 해야 되나? 나 진짜 이사 갔는데 어? 네 어디야? 샌드카리님 별풍선 103개 감사합니다. 거기로 그러면 우리 집들이 초대해줘. 아 그럼 생일 파티를 우리 집에서 안 해요. 안 돼. 아 내 생일 파티 너네 집에서. 어 그래야지. 야 그게 막교환이지. 맞네. 아 근데 그거 우리가 천원까지 가야 되네. 당연하지. 아 못 갈 게 뭐야. 스케줄 빨리 잡아. 나 20일이 생일인데 너네 12월 며칠 날 돼? 미안한데 20일 날 그냥 생일 당일 날 하면 안 돼? 나 상관없어. 그냥 20일 날 하자. 20일 날. 응? 당일날 너네랑 같이 하는 게 나을 그것도 그래. 왜냐면은 19일날에 우리랑 하면은 20일날이 죽을 것 같아. 맞아. 그게 좀 이상. 그냥 차라리 생일 당일날 너네랑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20일 수요일 덕자 집에서 덕자가 음식하는 거야. 네. 아, 난 진짜 갈비찜 6kg 하느라 나 진짜 내 영혼을 다 빨렸거든 오늘. 그러니까 언니 진짜 조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를 생각하면은 네. 덕자가 갈비찜이랑 잡채 먹고 싶다 해서 조금 하려 했는데 얘를 생각하면 예, 네, 저희가 맛이라도 보려면 6kg는 해야 우리가 맛을 볼 수 있어. 오랜만에 집밥 먹는 것 같아 좋아요. 집안 살림 거덜나겠다고요? 거덜 이미 났어요? 응. 그거 진짜 좋았는데 집에 이렇게 안 먹는 음식 매일 데몬트 스쿼시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생일마다 희박새끼 키키키키 좋지. 1년에 4번 먹어. 네? 근데 지금 뭐라 했죠? 생일마다 희박새끼 아니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봐요. 한쪽 가스가이팅 당했어. 아니 한쪽 뇌를 지금 까 이게 나갔나. 아니 나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그럼 희박새끼 4번밖에 안 하네 1년에. 어?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지금. 너무 놀랐어. 형님 많이 놀랐어. 아니 너는 다음 생에 너 같은 애를 꼭 만나야 돼. 차려주면서.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폭한 거야. 왜요? 폭탄 돌리기 시작 얘야. 갑자기 핫세언니 집에서 생일 파티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 나하고 잔단신다고? 예, 제가 원래 일 크게 만들기 1인자여가지고 항상 제사 지내는 거보다 빡세구만. 여러분 이거 지금 종갓집이에요. 아니, 1년치 중에서 한 번씩 지금 지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종갓집이라고요? 아니 우리 집 기준으로 3년치야 이거. 1년치. 나 2세 나면은 지구가 막 덕자님 생일 축하해. 생각해봐. 희바비가 애를 만약에 두 명을 낳는다 해도 얘 같은 애가 집에 한 집에 세 명이야. 그럼 진짜 남편만 죽어나는 거야. 나중에도 그런 애 만나면 되죠. 집이 아닌 급식소 같은 데서 살면 돼. 무슨 살지 않는 거야. 아 주방을 차라리 급식소로 만드는 게 낫지. 맨날 아침마다 요리사 요리사 이런 거. 그러면 청와대 요리사 이런 거. 연회장 있는 것처럼. 아, 나 오늘 이 장면에서 해본적인데 대장주야? 대장주인가? 나 지금 계속 나 이런 거 완전 장본 거 같은데. 쩐다 이거. 예, 그래도 오늘은 음식을 우리가 안 만들어서
음식이 들어가긴 해. 어 맞아 냄새. 아 어. 언니 그래서 못 먹는구나. 어. 왜냐 이게 냄새를 하루 종일 맡잖아요. 이제 질려요. 음식이 안 들어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간장 갈비찜 냄새가 나는 거야. 일찍부터 나요 냄새. 그러니까 어. 우리는 지금 맛있거든. 근데 언니 아마 하루 종일 냄새 맡아서 질렸을 거예요. 아 맞아 그래 그 나 과일 갖고 왔는데 그 과일이라도 먹을래? 과일? 어, 과일 머스켓 선물 받았는데 너무 맛있 와인 맛이 나는 나요 진짜 너무 맛있어. 샤인 머스켓이죠? 나 진짜 깜짝 나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샤인 머스켓? 그거 비싼 거잖아. 엄청